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모델이 잘하고 있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함수들입니다. 한번 쭉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썩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맵랄립을 써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밑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도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본 것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제 테스트 에큐러시, 정확도를 평가하는, 출력하는 함수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돌려봤을 때, 프린트 테스트 에큐러시를 지금 바로 돌리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죠. 아직 옵티마이제이션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테스트 결과는 10% 내외가 되는 게 정상이죠. 10개 중에 하나니까 맞추는 게. 그죠? 10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확률은 10%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번 이트레이션을 한 번 돌렸다고 했을 때 이트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100개짜리를 하나 돌렸거나 뭐 64개였나요? 그걸 돌렸을 때 트레이닝 에큐러시가 이렇고 그리고 테스트 에큐러시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13%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테스트 에큐러시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안 썼던 테스트로 위해서 뽑아놓은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프린트 테스트 에큐러시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는 테스트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트레이닝 이미지가 아니라 집어넣어서 실제 우리가 작성했던 모델로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이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99번을 했을 때 돌렸을 때 결과는 66.6%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틀린 것들은 이런 틀린 것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 내용도 역시 위에 조금 전에 봤던 프린트 테스트 에큐리시라고 하는 펑션에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곧 천천히 하나씩 한 줄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번을 돌렸을 때의 확률 정확도는 93.1%입니다. 이 그림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example error print 이게 보자 테스트 에큐러시 보면은 이미지 가져오는 거 여기 보이죠? 있고 라벨 여기 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미지와 라벨을 딕셔너리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시 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번을 돌렸을 때의 확률은 정확도는 이렇게 98.8, 약 99%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위에 지금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사실 재밌는 겁니다. 웨이트와 레이어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텐스보드에서 이거 자주 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맛보기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웨이트와 레이어가 우리가 지금 이 단계들을 2단계 거쳤을 때 레이어도 나오고 또 이 단계 구성할 때 웨이트도 우리가 할당을 하고 또 웨이터를 트레이닝하면서 웨이터가 다 조정이 되잖아요.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그때 이 웨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레이어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훈련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꺼내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웨이터를 보여주는 플랫, 맵플랫립입니다. 맵플랫립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아웃풋 레이어를 보여주는 펑션은 이겁니다. 레이어와 웨이트 요 내용 자체는 다 맵플랫립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텐스플로우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 상관관계는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어차피 그 맵플랫립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한 일주일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런 것들 쉽게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풋 이미지를 했을 때 이미지를 지금 두 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요 녀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넣어서 실제 그 우리가 구현했던 요것이
요 단계에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내는지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weight, 이제 convolutional weight, convolutional layer 첫 번째의 weight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negative, 그리고 빨간색은 positive하게 weight가 지금 할당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조그만한 거 하나하나가 weight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넷, 다섯 개, 둘, 넷, 다섯 개, 5 곱하기 5.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됩니다.